전두환 정권 당시 2인자로 꼽힌 장세동 씨가 5.18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5.0화국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과 안기부장을 지낸 장세동 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광주 5.18에 대해 답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사과한 것을 두고 그가 5.18 때 태어나지도 않았다며 그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장 씨는 역사의 모든 문제는 어느 시간이 도달하게 되면 다 밝혀지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5.18과 관련해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그는 다음에 그건 자연스럽게 된다. 지금 당장 할 필요도 없고 할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장 씨는 5.18 직전인 1980년 5월 15일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직책으로 광주에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천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CCTV 영상이 공개된 후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탈당해버렸습니다. 100억 원대 코인 게이트로 무리를 빚은 이재명 대표 측근 김남국 의원이 이 대표 지시로 윤리감찰이 시작되자마자 탈당해버린 것과 똑같은 닮은 꼴입니다. 양정숙, 김홍걸, 이상직, 양이원영, 윤미향, 민영배, 박완주,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정정순, 송영길.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 하나의 성스캔들, 별 하나의 검수완박, 별 하나의 전당대회 돈봉투, 별 하나의 코인게이트. 헌정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자 교섭단체 구성 여부, 사법 리스크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참여 여부를 주목합니다. 검수완박 안 하면 문정부 사람 20명은 감옥 간다 했던 양양자 의원의 말 기억하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오빠 돈봉투 살포 사건. 강내구 의원이 돈봉투 받은 현역 의원 20명 특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너워 봉투다. 정권 바뀌고 검수완박에 목숨 걸고 달려든 이유가 이겁니다. 문재인 5년 내내 검찰 개혁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 지들 부정부패 맘대로 저지르고 헤쳐 잡숫고 천년만년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범죄 집단의 작당으로 드러난 검수완박 폐지라는 겁니다. 근데 돈봉투 받았다고 특정된 경기도 의원 중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은 김남북, 김용민, 이탄희 이 셋인데 이 중에 친명계는 김남국, 김용민 돈 받았네.